근데 본인은 일찍 결혼하면은 패가망신할 팔자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언제쯤 30대 넘어서? 30대 넘어서요? 네. 왜냐면 엄마 팔자 딸이 닮는다 그래. 이제 촬영을 하다가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희 네. 이제 신입사원이시거든요. 네. 신입사원 이제 PD님인데 이분의 점사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봐볼게요. 네.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이건 우리 신랑님께서 그래.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한이 많고 뭐 이렇게 눈물이 많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막 썩 평탄치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 같으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의 한이요. 나만의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산 세월이 아니더냐라고 이렇게 저희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서 나는 일찍부터 살 거야 라는 마음 또한 강하고 어린 나이지만 다부지다 그래 우리 할머니 전에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겉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아는 다부지다 그러셔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셋째라고는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22살의 나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다는 거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네. 나 또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도 네. 우리 신령님 준선 그래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컸구나 그러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사회생활 나와서 참 고생 많았다. 사회생활을 되게 일찍부터 시작했네요. 20살 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어요. 그 또한도 도피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나는 왜 이리 한이 많은지 모르겠어. 왜냐 본인이 말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그걸 치부를 꺼낼 필요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또한 본인이 안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한 번은 내 부모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 또한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미안해. 원망이 가득해.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너무 가득해요. 내가 어릴 때 본인 사춘기 때 그랬대. 이럴 거면 우리 부모님 나를 왜 낳았을까? 이럴 거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왜 이렇게 키웠을까? 왜 나는 다른 집과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컸다라는 거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 언니가 두 명이 둘 다 좀 많이 이상해서 어릴 때 언니들이 막 사채를 가져다 쓰고 막 그 화류계 쪽에서 일을 하고 언니들이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 언니들에 대한 케어로 전부 다 언니 다 그쪽으로 가셔서 조금 방치됐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네네.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니들 또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아버지로 인해서 삐뚤어진 것 같아. 네, 좀 아버지 좀 많이 엄하세요. 그쵸. 네. 딸들이다 보니 너무 이렇게 엄하게 키우려고 하셨고 네. 딸들이다 보니 보수적으로만 키우려고 하셨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커 보이세요. 네. 가끔은 손찌검 또한 하셨었고 네. 그리고 가끔은 언어적인 폭력도 하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딸들이 삐뚤어지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또한 물론 이거를 뭐 이해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아버지 또한 아버지가 처음이잖아. 그죠? 아버지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안 하셔서 아버지 혼자서 계속 그 여섯 명을 다 키우다 보니까 그 친할머니도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힘드셨을 거는 알는데 사실 제가 지금 부모님 두 분 다 차단을 한 상태예요. 가족들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그래. 부모랑의 근데 본인 사주 자체가 그렇다? 부모와의 인연줄이 없는 사주예요. 부모와의 인연이 없고 자식의
가족과의 덕이 없고 형제와의 덕이 없는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어. 대신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일찍 결혼하면 안 돼. 저 일찍 결혼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본인의 꿈이 나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가정을 꾸려서 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금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필요해요. 저는 빨리 독립한 이유도 그거예요. 맞아요. 라는 네.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본인은 일찍 결혼하면은 폐가망신할 팔자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언제쯤? 30대 넘어서. 30대 넘어서요? 네. 왜냐면 엄마 팔자 딸이 닮는다 그래. 엄마도 일찍 결혼하셨나요? 엄마 대학 졸업하시고 바로 네. 엄마도 일찍 결혼하셨잖아. 네. 본인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물론 엄마가 결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 그치만 본인이 가족의 덕이 없다고 해서 자식의 덕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네. 남편의 덕이 없을 수는 없고. 근데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면은 남편의 덕이 없어지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애기 네. 잘못하다간 지울 수 있어요. 결혼 전에 말하는 결혼 거예요. 전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본인 보듬어줄 수 있는 남자도 만나고 내 자식도 꾸리면서 살지. 그래야 앞으로 내가 사는 살 수 있는 날이 더 많잖아요. 더 행복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니요, 이거 이 정도면 네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 그 전에 만나는 놈들은 다 개 같은 놈들이야. 알았어? 네. 다 별로야. 다 쓰잘데기가 없다고. 그 전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만나. 그냥 연애만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엄마 얘기했다시피 핑곡하고. 네. 알지? 알지? 네.